우리 할애비가 재미있는 얘기 해줄게요. 리얼! 옛날에 할애비 대학교 처음 가는 날 어여쁜 여자 동기들이 있을 거란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등교를 했어요. 마음에 든 여자가 없었구나? 기어들지 마, 루겨버린다. 교수님이 출석을 부를 때 가장 처음으로 민슬기라고 출석을 부르셨고, 할애비는 속으로 어쩜 이렇게 이름도 예쁜 처자가 있을까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웬 아저씨가 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부터 슬기 아저씨 좋아했구나? 아, 슬기를 죽이기 시작해서 네 안녕하세요 꿀빵 여러분 헌터빵요.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콘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리치의 할아버지 말한 것처럼 다슬기를 잡아서 삶아서 아니 팬케이크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곡 놀러가면 뭐 잡아요? 그렇죠, 가장 쉬운 다슬기라는 녀석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보통 삶아서 먹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다슬기를 그냥 삶아서 먹으면 너무 재미없고 심심하고 여러분들도 전부다 아는 맛이야. 누구보다 바르게 남나가라게 일로나 숨자.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다슬기를 잡으러 가야겠죠. 근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오, 할애비에게 재밌었어? 재미없었다고 리발랄까? 여러분 지금 다슬기를 잡으러 왔는데 지금 그게 있더라고요. 저기 보이세요 여러분? 네, 뱀새끼입니다. 자 여러분, 유혈목이라고 하는 뱀인데 얘는 두꺼비 같은 거를 먹고 목 깊숙이 독을 저장해놨다가 물리면은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주 록같은 렉이에요. 겁줘서 쫓아낼게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뭘 꺼져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많이 봐가지고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저도 무서워요. 자 그럼 지금 바로 다슬기 저기 있다 리발 롯나 잡아야지 오늘. 자, 여러분 가죽장을 신으려고 했는데 가죽장은 냄새가 롯나게 심해가지고 그냥 물이 깊지 않은 것 같아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오늘 날씨가 한여름인데 22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리발 가죽장을 신을걸? 자 일단 오늘 새로운 뽀지에 물 좀 담고 아까 만두국 먹었던 거 여기다 버려. 너 뽀지 2도 절로 가. 지금 여기 보시면 다슬기가 있습니다. 일반 다슬기는 7수에 살고 3급수까지 살 수 있는 게 다 이런 참다슬기나 고체 다슬기라고 있는데 이 두 종류가 거의 대다수고 일반 다슬기는 진짜 깨끗한 7수에서만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다슬기 종류는 참다슬기 같은데 근데 그냥 일반 다슬기 같기도 하고 여기가 7수 될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롯나 탱 잡은 것 같기도 하고 리발 여기다 쌍키. 자 오늘 여러분 좀 많이 잡을 거예요. 어느 정도 커들해 보이는 애기들을 잡을 겁니다. 야 여기는 진짜 다슬기 많다. 여러분 이거 만약에 밤에 왔으면은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가 야행성이거든요. 아니 근데 낮에도 지금 여기 이렇게 그냥 나와 있거든요. 야 여기 보세요. 그냥 여기 돌에 붙어 있어요. 와 이건 나뭇가지 리발 어쩐지 크더라. 펜카킬. 자, 여러분 헌터팡 영상에서 다슬기는 처음 다루거든요. 보통 처음 다루는 거는 잡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 개꿀. 민물에 사는 동식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여있는 물에 많은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는 계속 흐르는 물이거든요. 다슬기는 흐르는 물에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뭐 가재나 이런 거는 오히려 고여있는 물에 더 많습니다. 야 여기 풍년이다. 야야야 줍줍줍줍. 보시면 종류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두 개가 지금 색상이 다르거든요. 이게 고체 다슬기 같고 이게 참다슬기 같아요. 네, 여러분 근데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종류가 뭐가 중요합니까? 맛 다 똑같아요 리발. 그냥 다 잡을게요. 자 소금쟁이다 소금쟁이 펀치 리발 낼게요. 물 들치면 가재 같은 것도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돌 하나 들쳐볼게요. 예 없어요. 그냥 다슬기 잡을게요. 롯나 쉽다잉.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감각이 없어요 발에. 감각이 없어. 괜찮아요 다리 절면서 다슬기 처먹으면 되니까. 뭐 삑사리가 많이 나네. 자, 여러분 개울 오셨을 때 그리고 항상 뱀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유혈목이 이렇게들이 올챙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올챙이 있는 개울가에는 유혈목이가 꼭 있어요. 자 요런 모래 있죠. 요런 모래바닥 속에 사는 초록색 기운을 띠는 게 고체 달팽이의 요버려. 롯나 작다. 저런 거 안 먹어. 저 뭐야 좀 큰데? 다슬기인가? 여러분 저 다슬기인가요? 아니지 리발. 자, 여러분 지금 상류로 조금 올라왔는데 올라올수록 지금 다슬기가 없거든요.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롯나 거센 물살을 가르고 있는 건 다슬기가 아니라 돌에 있는 점이구나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나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지금 만두국을 처먹고 있습니다. 펜타킬 너네도 만두국 처먹으라. 여러분 저쪽 보시면 다리 보이시죠? 저 다리 밑에 어둡게 그늘 진 곳에 다슬기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저쪽으로 바로 이동을 해볼게요. 일단 물 버려야겠다. 물 들고 다니면 무겁잖아. 이거 손에 핏줄 쓴 거 보이세요? 내 뚱뚱해서 안 보여요? 먼저 가. 그래 잘 가 뽀치야. 야 잠깐만 리발. 자, 여러분 생각보다 지금 여기 가는 게 거세고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와 아니 세상에 이 돌이 움직일 줄이야. 오 이거 보세요. 오 이거 리발 이거 설악산 흔들밤이네. 개소리야. 야 이게 오히려 내려올수록 여러분 지금 다슬기가 아예 안 보이거든요. 큰일이네. 제 예상이 완전히 틀렸나봐요. 야 이런데도 분명히 지금 연가시가 롯나게 살고 있을텐데 그죠? 연가시라게 한 마리 없나? 이거 연가시야? 콩나물이야 리발. 자, 여러분 이 물살을 한번 거쳐서 가보도록 할게요. 세다 여기 뽀치 떨구면은 아 리발 다 떨궜어. 다시 다 잡을게요. 와 깝치다가 보내줬네. 와 자,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쪽에서 뽕 뽑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분명히 이런 곳에 다슬기가 많을 텐데 여긴 왜 깊
싶어가지고 여기 다섯이 한 마리도 없어요. 여러분 다시 아까 잡았던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가 그냥 핫플레이스였는데 원래 여러분 당장 앞에 롬나 좋은 먹이가 있으면요 눈이 멀 수밖에 없어요. 그래 너네 내가 다시 잡아줄게. 일로 와봐. 낙엽이다. 너는 진짜지. 우리다. 라떼쌤은 오늘 갑자기 한 마리도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오케이 오랜만이다 이래기야. 방금 혹시 소리 들으셨나요? 네. 피딕 하면서 플라스에 들어갔다가 똥 하는 소리 들으셨어요? 맞습니다. 물속에 빠진 거예요. 리발 또 놓친 거야? 너 뭐니? 너 맞구나. 찾았다. 자, 이런 돌틈에도 붙어 있습니다. 아, 그래. 여기 좀 많네. 아, 여기가 하프리구나. 자, 얘네들은 위에가 미끄러워요. 녹말 같은 게 좀 많이 껴있기 때문에 잡고 바로 건져야 돼요. 잡고 바로 건져. 롬나 잡다. 이런 거 먹으면 뭐라고요? 야만인. 버려. 자, 어우, 얘 크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렉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흐르는 곳에다가 덩크리발. 아, 또 다섯 개 안 보이네. 여기가 좀 포인트였나 보다. 아주 실한 놈이 지금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 잡은 나 야 괜찮네. 버려. 오 저 다섯 개면 제일 큰 사이즈인데. 오 나무 버려. 저거 먹을만한 사이즈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요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찾았다. 와 뜨거워 접순 잘한 일로 하래 끼야. 이쪽도? 아 좋아. 예. 허리를 잔뜩 숙이고 낮은 포복으로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발은 마취된 상태로 다녀야 됩니다. 리발 털이야 뭐야? 어 누가 여기다 선녀탕을 만들어놨네. 선녀 빼고 요 안에 다슬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슬기는 없네. 바로 나갈게요. 야 여기 또 다슬기 안 보이네. 자 이게 다슬기도 물이 지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다슬기 존이 있어요. 그 다슬기 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한 30마리 이상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해서는 10마리도 가져가기 힘들어요. 오케이 여기 아 살짝 존인 것 같은데. 또 존 하나 찾았습니다. 존 하나 찾으면은 세 마리는 일단 거뜬하자. 어이 개구리 새끼 리발. 개구리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유혈 먹이가 있다. 조심해야 돼요. 저 다섯인가? 올레.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 한 큐에 8마리 1타 10피 가자. 1타 10피 가면 세레머니 바로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런 곳에 많아요. 수초가 있고 바닥에는 모래 플러스 약간 뻘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인 곳에 지금 다섯이가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더 이상 올라가면 또 급류가 세져서 이번에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쪽에도 또 슬 있을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쭉. 자 여기도 다슬기인가 이거? 이건 약간 다슬기인지 콩인지 다슬기네. 아 여러분 위에 애기 다슬기 한 마리도 같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를 애기 다슬기 버려. 부모님 모시고 와. 여러분 저기 다슬기를 잡으시는 가족이 한 분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경쟁 시작이에요. 내가 먼저 잡아야 돼. 내가 먼저. 아 얘네 너무 헷갈린다. 나뭇잎이랑 다슬기랑. 여러분 지금 손바닥에 잡은 건데 펜타킬. 여러분 지금 대충 20마리 되거든요. 조금만 더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야 여러분 큽니다 큽니다. 이야 아, 크다. 돌 밑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돌 한번 들어볼게요. 아 이 큰 애기들이 이 돌을 쳐야 되네. 근데 지금 뭐야? 돌들 치면 리바 이거 바다 해루지랑 똑같아. 자 다슬기 잡으러 오신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돌 밑에 있는데 이렇게 잡는 거 가성비가 떨어져. 반대편 가에 한번 가볼게요. 저쪽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없겠다. 이런 지형은 없어요. 보세요 지금 한 마리도 없죠. 자 그럼 소금쟁이 한번 잡아볼게요. 롯나 빠르거든요 이렇게들이. 자 여기 있죠 이 시기. 이 새끼 잡았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소금쟁이 한 마리 있죠. 튀어나갔죠. 저렇게들이 물에 뭐 나방 같은 거 떨어지면요 아주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모기처럼 바늘 같은 거 그냥 꽂고 채 쭉 빨아먹는 아주 야비한 개래기들이에요. 큰일 났네. 여러분 생각보다 다슬기가 너무 그렇게 막 널려있진 않아요. 이거 다슬기인가? 아니네. 어? 아 왜 이렇게 작아. 이거는 오 왜 이렇게 커. 원래 내가 들고 있던 거 죄송합니다. 대충 한 16마리 잡은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하면 20마리 이상. 잠깐 내었는데 여기 조그만 거 보이세요? 이게 전부 다 이래끼들 롱싼 거예요. 더러운 애기들. 아 요 구석에 보면은 이게 돌틈보다는 약간 모래 속에도 또 파고 있는 애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롯나게 지금 다방면으로 숨어 있는 거거든요. 아 얘는 너무 아 얘 좀 작은데. 아 그러면 이 작은 거 먹으면 뭐라 그랬죠? 헌터팡 오늘 가져갈게요. 자 얘 아 잘가. 어차피 보내줄라 했어. 저 다슬기 같기도 하고 돌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100% 돌 버려. 야 상만아 너 왜 여기 있어? 제가 데려왔어요. 아이고 좋다. 네 잠깐 쉬고 있어요 상만이랑. 상만이를 좀 지금 김상만은 무언가를 노리고 있습니다. 야수의 본능을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뭐 먹는데? 햄이 먹었니? 내 발도 먹게? 야, 무좀. 자,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잡았는데, 조금만 더 잡고 추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아시죠? 제가 너무 무분별하게 잡는 거 싫어하잖아요. 는 구라고. 더 이상 안 보여요, 리발. 마지막 내 다슬기 피날레 해줄래기 찾는다. 어딨니? 히. 이 돌을 들추면은, 오케이. 아, 여기 드에 한마 붙어있구만요. 이 놓으면은 지금 이 손을 놓으면 돌이 이렇게 쓰러지니까, 쓰러지기 전에 잡아서 바로 빼버리기. 하지만 이렇게는 피날레 감은 아닙니다. 더 건실하고 아름다운 크기를 가진 레기를 가질 거예요. 오, 야, 피날레다. 핀날레. 야 돌이야. 이거는 진짜 돌인지 몰랐어. 버려. 아 리발 그냥 바닷가 가서 로 둥새끼들이나 잡을걸. 아 여기로 가면 상류라서 없을 텐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거 다슬기야? 올레 마지막 스팟을 찾았다. 여기 보시면 여기 한 마리 걸려있고 좋다 너무 좋다.
여기도 안 보일 줄 알아 지렉이야. 오케이 오케이 얘 좋아. 저기 따라서 가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디지털 X. 자 지금 이쪽 라인에도 지금 한두 마리씩 있는 것 같은데. 야 여기도 있다. 야 여기도 있고. 어 여기 맞네. 여기 또 있고. 야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 많아요. 잠깐만 지금 꽃이 없으니까 주머니 키 공들인 거 아니지? 살 리발. 야 이거 마지막에 아주 펜타킬 롯나게 하는구만. 이야 자, 여러분 됐습니다. 저는 지금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상류로 가면은 많이 보긴 힘들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위에 상류에서만 지금 한옥훈 따먹었습니다. 아니 따버렸습니다. 개소리야. 자 그럼 여기다가 바로 나머지 투어 한 30마리에서 40마리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는 바로 팬케이크에 조사 볼게요. 나삭나삭 뒤지러 가자. 들어가 이래기야. 자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스기를 잡아와 아 이건 거의 주워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띵 라가리어로 거의 한 30마리에서 40마리 사이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 다슬기를 지금 바로 먹을 수 없습니다. 어패류들은 기본적으로 해감이란 걸 해야 됩니다. 자 해감이라고 하지 않으면 먹을 때 굉장히 이물질이 끼고 지금 롯나 멋진 척한데 리발레기 조개 같은 것도 해감을 하는 이유가 모래를 다 뱉어내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해감을 하는 거고요. 다슬기도 해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슬기는 모래를 뱉냐? 아니죠. 다슬기는 롯나 더러운 롱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 근데 조개 해감은 하루 이틀 정도 둬야 되는데 다슬기 해감은 딱 3시간만 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슬기래끼들을 딱 3시간만 조사버릴게요. 이따 봐요. 나삭나삭 다 라슬기 이야 라슬기 파리 어, 점이네. 자, 여러분 라떼 버렸습니다. 3시간만 해감시킨다는 걸 깜빡 잠들어가지고 13시간을 해감시켰어요 리발.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열어버려. 오 shit the fuck. 자 여러분 13시간 전에 물 상태와 지금 물 상태가 굉장히 다릅니다. 보시면은 검정색 막 점점점점 이런 것들 많이 생겼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미친 다슬기들의 롱이에요. 야 이거 만약 3시간만 해감시켰으면 그냥 여기 있는 롱들 내가 전부 다 처먹을 뻔했잖아. 자 그러면 이 롱사기들을 어떻게 하냐. 아주 빡빡 닦아가지고 이거를 벌레 아니에요. 옷가락 해봐야겠다. 아주 빡빡 닦여지자 이 레끼들아. 자 여기다가 다슬기 던져버리고 워터야 버려. 자 여러분 여기에 다슬기들은요 아주 쌀 씻듯이 아주 부드럽게 그냥 살살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부드럽게 리로 퍼시. 자 그러면 여기 다슬기에 붙어있는 굉장히 더러웠던 그 찌꺼기들이 이렇게 싹 일어나거든요. 싹 버려. 그리고 바로 워터야 조사.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씻을 다슬기 레끼들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공기놀이하면 개꿀이에요. 너 구라예요. 동물학대? 근데 나는 먹을 거니까 조그맣대? 야 상관아 안돼! 상관아 안돼! 그거 먹지마! 상관아 안돼! 짐승 김상만한테 라슬기들 롯될 뻔했습니다. 저 멀리 가. 다 상만아 거기 훔쳐보지마. 거기서 가! 잘가. 자 여러분 이제 이 다슬기래기들을 롯나게 끓여주자. 냄비 팅! 그리고 바로 부탁한디 헬프가 열렸습니다. 라가리 닥쳐리 말랄까 어여 어여. 물이 빨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가리 봉스. 자 이렇게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아주 제 소지게 터져버려서 롯나 차가운 계곡 물속에서도 그냥 아무 사람한테나 줍줍 롯나 대학살 당해버린 다슬기래기 바로 립장. 잘가 래기들아 잘가. 아 뜨거. 자 여러분 이 다슬기는 10분 정도 끓여준대요. 왜 10분을 끓이느냐. 바닷가에 그게 있잖아요 비브리오 페열. 그만할게요. 근데 민물에는 뭐가 있어요 디스토마. 계속 갈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의 소금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버려 펀치. 자 소금을 넣어준 이유가 뭐냐. 인터넷에서 그러래요. 저도 이유는 몰라요. 10분 뒤에 봐요 나가리 보고. 자 여러분 지금 5분 정도 그렸는데 물 색깔 보세요. 자 이 물 색깔이 왜 이렇게 변하느냐. 바로 이렇게들이 물에 붙어있는 이끼 같은 거를 롯나 맛있게 추베르 파거든요. 그 이끼들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물 색깔이 약간 푸르게 하는데요 롯나 색깔이 예쁘네 자존심 상하게. 자 여러분 이렇게들이 이렇게 거품으로 반항할 때 톤 오프 리발 일로 와이 렉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손질이 다 완료 됐습니다. 자 이렇게들은 어떻게 하냐. 이제 하나하나 빼줘야 되는데 자 어떻게 뺐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오동통화 나슬기 이렇게 한 마리 잡고 바늘로 뺍니다. 요 바늘로 여기 보시면 로둥제가 빼는 거 보여드린 것처럼 똑같이 콕 찌른 다음에 이 바늘에 돌리는 게 아니라 이 로둥을 살살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아름답게 쇼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요 끝에 달랑거리는 초록색 노란색 약간 아주 보기 록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내장입니다. 이거 많이 먹으면 뭐라고요? 설사를 유발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바로 똑 돼서 저 멀리 꺼져. 자 그리고 다 된 거는 바로 여기다 버리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40마리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미친 로가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아까는 이렇게 보면 롯나 많아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빼내니까 왜 이렇게 적어 보이냐. 그냥 다슬기 채로 다 씹어 먹을걸. 그럼 다슬기 빼고 다 씹어 먹어.
죄송해요. 자, 여러분 이제 팬케이크를 만들 건데, 사실 팬케이크는 큰 대형마트에 가시면은 박스에 아예 재료 같은 거 그냥 한 묶음으로 바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재료들을 일일이 해가지고 직접 만들게요. 왜냐면 그냥 팬케이크 아니고 갤롯 같은 나슬기 팬케이크니까. 자, 여러분 팬케이크 만드는 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탕수육 그릇. 자, 그리고 여기다가 밀가루 3번, 1번, 2번, 2번만 하자. 자, 그리고 설탕 4분의 1 티스푼입니다. 요 정도. 근데 전 좀 달게 먹을 거니까 2분의 1, 아, 좀만 더 하자. 이렇게 리발라 사과. 여러분 런던짐이야, 이거 진짜 소금이에요. 설탕이 아니라 리발. 버려야겠다. 오 shit the fuck. 설탕 2분의 1 버려. 자, 그리고 여러분 빵이 부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베이킹 라우더 바로 버려. 자, 그리고 루유 2스푼. 라떼다 개많이 넣었다. 자, 그리고 식용유 1스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르르킹 갈달. 자, 근데 여러분 이 달걀이 진짜 많이 필요 없어요. 진짜 소량만 요 정도만 있으면 돼요. 요 정도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매를 패버리지 뭐. 조사. 자, 여러분 이렇게 반죽이 완성되면 돼. 자, 바로 여기다가 아주 락 같은 다슬기를 끼듯 바로 던지. 비주얼 괴롭 같네. 어쩌라고. 조사. 자, 바로 후라이팬 띵. 그리고 바로 파이어. 여러분 여기서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롯나게 약불로 조사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눈치 게임이에요. 그럼 조금만 더 약하게. 꺼졌다. 졌다. 리바 파이어. 오케이. 내가 이겼어? 자, 여러분 이렇게 약불로 싹 다가가 뜨거 그 바로 투하. 다슬기 보세요. 와 리발 내기들. 여러분 여기 안에 베이킹 파우더를 넣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있으면 기포들이 버텨 올라올 겁니다. 자, 그때 이렇게 바로 싹 하고 뒤집어주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말씀드리기 무섭게 지금 기포가 보자 올라오고 있죠. 한 고포직 일어날 것 같네. 자, 이것도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컨트롤. 일단 얘를 잘 모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걔 망하기 직전이에요. 자, 모양을 먼저 잡아줄게요. 촉. 오 여러분 개망했습니다. Holy shit the fuck. 여러분 근데 냄새는 거짓말 아니고 지금 팟케이 냄새가 나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망한 라슬기 팬케이크 완성됐습니다. 롯나 힘들게 잡고 만들었는데 개망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밖에 보시면 비가 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추적 내릴 땐 바로 파전을 먹어야죠. 근데 저는 여러분 아메리칸 찐따라서 팬케이크 바로 먹어볼게요. 스트로베리 잼과 함께. 자, 여러분 헛덕프랑 영상 앉아서 한번 보는 거 아시죠? 지금 바로 한번 추베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양손을 지금 쓰기가 애매해요. 가슴 롯나 크니까 가슴에 받쳐가지고 퍼가지고 발라. 자, 여러분 일단 비주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가운데 검은색이죠. 요거 검은색이 바로 다슬기래끼예요. 일단 다슬기래끼가 없는 부분 조금 먹어볼게요. 추베랑. 오 롯나 맛있는 그냥 팬케이크예요. 겉은 지금 약간 계란 후라이 롯나 망한 느낌인데, 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좀 한 번 더 먹고요. 출발! 라떼까요? 이거 뭐야? 다슬기 도매기예요. 리발?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겉 모양만 이리라 할 뿐이지 진짜 그냥 팬케이크 맛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이는 다슬기 레기 한번 먹어볼게요. 롯같겠지? 출발! 어 여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보 입으면서 바로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깜빡한 게 있습니다. 다슬기 그 겉에 지금 말했잖아요. 요 맛을 제가 제거를 안 했어요. 그 맛이 롯나게 짜짝해요. 로드랑 똑같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다슬기랑 팬케이크의 맛 조화가 대독 같아요. 구역질의 정도 아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보 이거 안 먹을래. 와 여러분 이게 일단 무슨 맛이냐면요, 처음에는 팬케이크 맛이 나다가 다슬기의 그 딱딱한 막을 일단 제거를 안 해가지고 씹을 때마다 이에 개딱딱한 그 은박지 같은 게 계속 씹히는 맛이 나요. 최종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팬케이크랑 다슬기랑 안 맞아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아주 리치놈처럼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두 번 이상 먹어보입니다. 리치네끼. 자,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먹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그런 말 안 해야지. 추베르. 아, 그거 먹었어, 그거. 그 약간 고리고리한 맛이야. 팬케이크의 딸기잼 맛이 아주 그, 서서 헌터팡은 다시는 다슬기를 잡지 않겠습니다.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슬기 팬케이크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계곡 가시면 다슬기 널려 있습니다. 다슬기 많이 잡으셔가지고 팬케이크 꼭 해드세요.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팡이요. 진짜 이걸로 나중에 공기놀이나 해야겠다. 동물학대에도 괜찮아. 좋아요.